9월 첫째 주 용인시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용인특례시는 7일 복합재난을 대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임무 숙지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가적 훈련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18일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의 협의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입니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측이 조합장과 임원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임시총회 일정과 장소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는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 웨딩앤파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비상벨 표준 디자인을 개발하고 일부 지역에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비상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합니다. 비상벨은 처인구 유림동과 기흥구 신갈동, 수지구 풍덕천 일동 일원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용인특례시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풍선정위원회를 열어 벌초 대행서비스 할인권, 지역화폐, 공예품 등 3개 품목을 답례품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3개 품목을 포함해 용인시에서는 조화용 캐릭터 굿즈, 용인 백옥살 등 농산물지 9개 품목 26종의 답례품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본의 유명 캐릭터 쿠마몬의 성공 요소를 시 대표 캐릭터 조화용에 접목하고자 용인시 시찰단 9명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방문했습니다. 시찰단은 쿠마몬의 성공 비결을 벤치마킹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화용 중 장기 계획 전략 및 마케팅과 캐릭터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